예, 서스퍼 계열의 분수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것도 그 장조의 경우랑 같은데요. 그 서브 도미넌트에서 도미넌트로 움직일 때그 베이스가 강진행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은 그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뭐 장조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도미넌트 세븐스의 베이스를 끌어와가지고 분수 코드를 만들어줬습니다. 예,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그 E7 서스퍼의 플랫 5 이렇게 그 코드가 만들어지는데, 이게 이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분수 코드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요건 이렇게 4화음이 진행됐을 때의 경우고, 요거는 이제 4화음이 진행됐을 때의 경우죠. 모드로 생략한 거는 이건 그 음표 개수를 맞추려고 한 거고, 여기 4화음에서 그 대립 코드를 분수 코드로 만들어 준 거죠. 역시 서스퍼로 이름을 사용하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베이스를 온 베이스로 한 코드로 사용해 줬습니다. 2번이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서브 도미넌트 세븐의 서브 도미넌트를 사용한 거죠. 이거를 또 이렇게 보면은 E7 서스퍼의 플랫9, 플랫13 코드인데 역시 길다 보니까 이렇게 분수 코드를 이용해서 표기를 해줬습니다. 그 장조에서 할때그 서스퍼 계열에서 보면은 그 사용했던 음들이 그 G7 코드톤 그리고 서스퍼니까 완전 4도 그리고 분수 코드에 텐션으로 들어간 9이랑 13이랑 모두 배열하면은 그게 믹솔리디안 스케일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했던 이 단추에서도 그 E7 코드톤이랑 그다음에 서스퍼랑 플랫9, 플랫13 이렇게 9이랑 13이 반음이 변하는 거를 어터트 텐션이라고 하죠. 이거를 또그쭉 나열을 하면은 그 하모닉 마이너 퍼펙트 5 픽스 빌로우 스케일 그 오드의 스케일이죠. 이렇게 장단조에서의 도미너트 7의 그 기본적인 코드 스케일이 이렇게 다이아토닉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